구강암 치료 중에 수술을 받으시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신 경우 모든 경우에 입안에 침이 마릅니다. 따라서 침이 마르면은 충치도 잘 생기고 잇몸도 나빠지고 점막도 잘 헐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때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주의사항은 자극적이고 뜨겁고 아주 차갑고 그런 극단적인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강 건강에 나쁜 그러한 뭐 단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칫솔질을 해서 제거가 잘안 되는 그런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정기적인 진찰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. 구강암의 경우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거나 재발되는 그 경로의 첫 번째는 정기적 검진을 이렇게 잘안 받으신 분들에서 한 1년 만에 다시 생겼습니다. 다시 헐었습니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내지 6개월 최소한 그러한 정기적 검진을 거르지 않고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